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게임주 최근에 기세를 좀 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고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다 가리지 않고 중소형주들도 역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반토막 이상, 뭐 많이 빠진 것들은 4분의 1 토막까지, 그러니까 뭐 한 7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워낙 많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너무 낙폭과대가 심했다라고 시장에서 약간 느끼는 것처럼 약간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시장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다른 게임 종목들도 이제 실적이 조금 많이 개선됐다. 바닥을 좀 지나서 이제 어두운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 게임 업종에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뭐 엔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TL이라는 어쨌든 이 대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다른 게임 업종들도 어쨌든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바닥을 지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도 역시 이제 바닥을 좀 지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상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워낙 장기간에 이제 걸쳐서 이 게임 업종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위에 이제 걸쳐져 있는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될 수 있는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확실한 완벽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들어가신 비중을 크게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게임 업종을 접근하시는 게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어두운 시기가 지났다,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수급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로봇주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로봇주 많은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는 오늘도 그렇지만 뭐 산업 협동, 뭐 물류 로봇 등 뭐 그 안에서의 소섹터 종목군들도 뭐 다수 상승했고 좀 특이했던 거는 어제는 이제 AMR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컸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었는데 내일이 17일인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외 이제 이동 로봇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고 또 이제 며칠 후에 20일부터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이제 KT 배송 로봇이 이제 스타트가 된다는 것도 또 관련된 뉴스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도 로봇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CES에서 로봇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네, 이제 보핏 공개 여기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연초죠. 그리고 또 내년부터 이제 5년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경쟁력 강화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이제 사업비가 약 2천억 원 통과가 됐거든요. 지난 8월에 그러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도 정말 미뤄질 만큼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는 관련된 정부에서의 로봇 정책 기대감도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또 주춤하고 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관심 있게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로봇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 가지고 왔습니다. 해상풍력 쪽이 어쨌든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한 3개월 전에 8월 달에 한번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이제 목표가를 2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2만 원으로 제시했었었는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후로 2만 원 선 위에서 지지를 좀 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 이후로 기관에 지금 집중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이 단기간에 손절가 라인 2만 원 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8, 9,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약세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 시장의 안 좋은 상황과 지금 맞물려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4,000원대까지 최근에 떨어졌던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도 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16,000원까지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SK 옵션 플랜트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4분기 실적도 연초 기대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탑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4분기에도 4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어도 신규 수주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신규 수주가 지금 잘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지금 낙폭 과대가 있기 전까지 이 주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2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시점도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전일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약간 양매수가 나왔었습니다. 대량적으로 어쨌든 양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의 수급도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라인은 14,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4분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전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뽑았는데 뭐 갭상승 나오고 좀 급등하고 있어서 좀 매수가를 좀 이제 변경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는 좀 낮아졌지만 국내에서의 이제 수요가 많았다. 그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 100여 개의 그 국내외 판매 채널이 있는데 판매 채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 개발만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판매 채널이 있어야 팔 수가 있는데 판매 채널이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년 내에 국내 판매 채널을 2배 이상 키울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로봇 말씀드리면서 CES에서 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공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CES24에 참가하는데 이게 1월 9일에서 1월 12일 3-4일 동안 열리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한 GPT 로봇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또 이제 중요한 일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장대연봉이 좀 나왔지만 그거를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6일부터 보호예수가 풀릴 것으로 좀 우려가 됐었지만 웬걸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나 좀 부담되는 것들은 이미 큰 악재가 아니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11월 들어서 어제까지 거래일수가 11일인데 11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수급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원 수준이 되는데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흥미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움직인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이 부분 시가총액 변화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10월 말에 장대양봉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오면은 바닥권에서 돌리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49,000원 아래에서 한 48,000원 수준 초반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55,000원, 손절 가격은 44,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조 차장님, 자 이번 주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목해야 할 만한 뭐 변수나 전망 좀 알아볼까요? 일단 뭐 이제 11월 달에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항상 이제 연말에 나기 나오는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좀 완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 좋은 쪽으로 중시에 좀 좋은 완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연말까지 랠리가 조금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거기다 이제 FOMC 이제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 게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엔터주주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가 다음 주에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데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엔터 YG 엔터로 인해서 이제 약 최근에 약간 조금 조정을 받았던 엔터주주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엔터주주들도 조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관련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록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앞에서 이제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뭐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시장 좋게 봅니다. 좀 많이 좀 급등했다가 뭐 급락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아 또 조정 나오면 어떡하지, 급락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기관이 이제 현물에서만 1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2개월 만이고 그게 이제 9월 쿼드러플 위칭대였 때였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현물 안 샀거든요. 근데 어제는 외국인이 현물까지도 받쳐줬고 오늘도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만 사고 있어서 시장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이 끝나면 뭔가 새로운 추가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100%, 페드워치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엔비디아도 400불 지켜주고 올라왔는데 최근에 상승각도 보면은 조정이 나와도 크게 뭐 부담은 되지 않을 그런 흐름이라서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과의 시가총액이 뭐 200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도 흐름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나오면서 조금 만약에 HBM 관련된 소부장 쪽에 관련된 종목군에 눌린다고 하면은 뭔가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